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우입니다. 자, 주식은 원리가 중요합니다. 주식의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 월요일과 수요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리와 환율,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양적완화, 뭐 조금은 어려운 단어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돈은 강한 쪽으로 흘러간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전제입니다. 대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은 무조건 강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야지 이해를 하시기가 쉬워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하는 약세고 달러가 강세다. 그럼 돈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럼 강세가 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럼 달러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외화가 유출된다고 표현하고, 자, 원화가 일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외화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주요적으로 알고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원화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원화가 환율이 약세를 보인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원화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화가 약세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화폐에 대한 가치가 낮아졌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돈이 약세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는 거니까 우리 이 원화에 대한 가치가 낮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낮아지게 만드는 부분,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원인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가 낮아졌을 때, 자,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예요. 이자입니다. 이자가 낮아졌을 때 시중에 돈은 풀리게 되죠. 은행에 맡기지 않죠. 은행에 맡겨서 이자가 높았는데 은행이 이자를 낮춰버렸어요. 그러면 은행에 맡겼던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시중 자산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통화에 대한 가치가 낮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양적완화라는 건 뭐냐면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돈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움직일 때는 우리는 통화량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대로 원화가 강세다라는 것은 화폐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이 우리 화폐에 대한 가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리를 먼저 올리면 됩니다. 금리를. 이자율을 올리면 시중에 흘러 들어가는,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돈들이 없어 줄어듭니다. 어디로 그 돈이 가나요?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은 돈을 걷어들이는 얘기예요. 양적완화라는 것이 돈을 찍어내는 개념이라면 테이퍼링이 돈을 걷어들이는 개념이에요.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아, 그만큼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화폐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화량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통화량은 줄어든다고 얘기해요. 시중에 풀린 돈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더 알아야 되는 기축통화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해요. 기축통화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기준이 되는 돈을 기축통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도까지 하더라도 엔화와 그리고 달러 이 두 가지를 기축통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불안할 때는 엔화가 상승을 했어요. 왜냐?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기축통화는 그 국가에 대한 경쟁력과 그리고 유동성 또는 그 화폐에 대한 가치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엔화는 이제 똥물대거리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축통화는 달러밖에 없어요. 그래서 달러는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통화예요. 자, 이런 것들은 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위 안전자산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항상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그러면 이런 기축통화도 함께 상승을 하게 되고, 시장이 확실하다, 시장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위험자산, 한마디로 주식이라든지 또는 실물투자라든지 이런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자, 지금 현재는 달러화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현재 기축통화에 대한 강세가 나타난다는 거니까 시장이 불확실할 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다고요? 불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증시에는 어떤 것이 유리할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유리한가? 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유리한가?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 또는 양적 완화를 축소해서 테이퍼링 하는 것이 유리한가? 자, 지금까지에 대한 통계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 금리 인하를 해오면서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014년도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최근 들어 2019년도부터 7월달부터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증시와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보면, 자, 물론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은 6개월 정도 선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6개월 후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고 나면 곧장 그것이 유동적으로 막 시중에 풀려있던 돈들이 갑자기 걷어들이는 거나 또는 풀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6개월 정도에 대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중에 여파가 미치게 되고, 대신에 양적 완화라든지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돈을 뿌리거나 또는 돈을 걷어들이는 행위예요. 이것은 즉각적으로 시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신에 금리는 이자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곧장 나타나지 않고 6개월에서 약 1년 정도 있다가 그 여파는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큰 그림을 봤을 때, 지금까지 저 밑에 있는 그림을 앞서 봤던 금리에 대한 그림을 제가 돌려서 90도, 180도로 돌려가지고 대신 좌우대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와 상당히 유사하게 그래도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증시는 상승을 해왔고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증시는 하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리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보수적인 한국은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증시에는 이 내용 자체가 악재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곧장 시장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일부 반등이 나타나고 또는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가고 난 다음에 그때가 꼭지가 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은 신고가를 간다면 더 의심을 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인하가 시장에는 더욱더 유리해 왔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을 했을 때는 항상 조정이라든지 또는 하락이 나타났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야지만 주식시장은 화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중에 돈이 적어진다면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금리와 그리고 환율, 기축통화, 그리고 양적 완화, 테이퍼링까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탄탄해야지만 우리가 시장에 유동적으로 변하는 시장을 잘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자,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